자, 일단 이거 3번 좀 어려우니까 이 주제가 이 예술에 관련된 거죠. 아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예술은 우리들에게 소리친다. 뭐하라고? 멈추고. 두 번째, 파우스도 같은 뜻입니다. 뭔가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step out of our own personal drama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친다.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내용상, 왜냐면, 여기 투 스탑과 투 파우스는 당연히 투부정사인데, 엔드 뒤에 스텝은, 스텝 아웃도 문장상에서는 주어가 아트면, 만약 이게 동사라면, 콜스처럼 스텝스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 얘도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인 것 같아요. 내용상. 이렇게 하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예술은 소리친다. 예술이 왜 어떻게 소리쳐? 사람 다닌데. 뭐 예술 이런 것도 하라고 이렇게 우리 끌어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뒤에 보면은 자 경험하다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도 웃겨요. 여기도 뭐가 앞에 빠졌냐? 여기 부분이 아트는 우리들에게 소리친다. 다른 사람의 그 삶을 경험하라고 소리친다가 돼야 되니까 역시 여기도 전부 다 지금 보면 투부정사여만 해요. 내용상 갑자기 시작이 왜 예술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냐? 정 핵심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해라라는 거 아트가 얘기를 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 자 다른 사람의 아이고. 또 라이프에 대한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예술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뭐 여기서는 vicariously 대신해서 자, according to the Oxford Dictionary니까 이 사전에 따르면 그 단어인 vicarious란 단어는 대신하는이란 이게 지금 나와 있지만 굳이 몰라도 돼요. 왜? 이것의 뜻을 설명해도 되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경험되어진다. 뭐에 있어서? 상상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뭘 통해서? 감정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상상 속에서 그 어떤 것을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vicarious 단어는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뭡니까? 뭐 대신하는 이런 뜻이면 대신하는 이런 뜻으로.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주제냐? 여기서는 주제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처음 예술 얘기 나왔잖아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takes 데려간다. 뭘 통해서? up과 down이니까 뭐 위아래 또는 뭐 좋은가 슬픔 등등 있죠.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여행에 있어서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뭐 통해서 우리를 데려간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 경험하게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예술은. 그러고 난 다음에 takes가 A. 여기에 invite가 B, 병렬로 여기도 역시 art가 들어가겠죠. 또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느끼도록. 자, empathy란 말은 뜻이 뭡니까? empathy. 이 단어 모르면 안 되는데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것 다른 말로 공감이란 뜻이 공감. 오케이? 공감이란 것을 느끼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그런데 이 공감이란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바이털이란 필수적인, 매우 필수적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좋은 컴포팅이란 단어는 컴포팅은 위안,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해준다? 초대한다. 이게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여기서 내가 보기엔 주제인 것 같아요. 잘 이야기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잘 말되어진 이야기들. 자, 중간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뭐를요? 이게 주제입니다. 어떻게 걷느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이때의 이는 신고. 이때의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란 말은 뭘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하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 책에서는 다른 사람 입장이보다는 위에 나온 것이 뭐야?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험한다는 의미 쓰면 되겠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죠?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잘 말되어진 이야기다. 이 이야기도 아티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책 안에서 그것들이 말되어지거나 또는 아름답게 그려진 풍경에서
보여진다. 뭘 통해서? 아티스트의 눈을 통하여. 여기서 말한 진짜 이 well told 스토리는 그냥 아트라는 것들의 한 장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하기 위해서? Identify A with me는 무언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알아보다는 말입니다.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허락한다. 우리 스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예술에 의하여 이렇게 move란 단어는 움직이다가 아니고 감동 주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수동이 됐으니까 감동 받게 해준다라는 정도로 쓰면 되겠죠. 해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여금 예술에 의하여 감동 받게 허용할 때 우리는 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이때 to는 어디 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inspire란 것은 뭔가 영감을 주다죠. 그런데 우리가 영감을 받게 되는 상태란 말로 수동 형태로 쓰이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들어가니까 또는 자, nurtured, 무엇에 의해 길러진다는 뜻이 되겠죠. great sense of humanity, 무엇에 의하여? 인류애라는 그런 엄청난 감정에 의하여 우리가 길러지고 또는 그것에 의하여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 스스로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러는 정도로 쓰면 되겠죠. 무엇이 이 모든 역할을 한다? 예술이. 한마디로 예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하는 거, 다른 말로 엠파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또는 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다? 예술이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